생일만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격 검사, 심리 검사. 누구냐? 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 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요즘 성격 검사, 심리 검사가 유행처럼 많이들 하고 있죠. 동양학에서도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성격과 심리 적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을 찾아야 되겠죠. 원강 만세력을 다운을 받습니다. 여기 만세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성함하고 생년월일시를 적을 수 있는 난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생년월일시를 적으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명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원이라는 부분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임수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라는 성향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수라는 성향은 음의 성향이자 겨울의 성향, 그리고 한밤중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얼어있다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겨울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봄을 준비한다라는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 성향은 멈춰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준비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궁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자자가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자궁이라는 건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바로 수라는 성향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사람, 그리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이 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임수라는 성향을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임수라는 성향은 그 물 중에서도 물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나 호수처럼 물이 모여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 의견을 듣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표현을 쉽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반응이 좀 느려요. 듣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은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A를 결정했는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 그러면 A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임수라는 성향의 특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유부단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냥 합리적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보는 시점에 따라서 합리적이다 또는 너무 많은 걸 따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임수의 장점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면서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단점은 그래서 좀 행동이 느리고 생각이 많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임수가 역마 인신사해에 영향을 받았을 때,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개념인데요. 자, 임수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활동적이에요. 도전적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아무리 역마의 성향을 받는다고 해도요, 임수는 기본적으로 차분합니다. 차분한데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많이 따져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역마가 있긴 하기 때문에 뭔가 하기는 해요. 도전하기는 하고 변화하기는 합니다. 이 속도는 느려요. 왜? 차분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많은 것을 따져보고 그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성향. 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임수라는 성향의 특징입니다. 임수가 역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 자, 유통업, 회계, 법무 뭐 이런 쪽에 분야가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유통업이라는 건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차분하지만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뭐 유통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 법무라는 거는 수라는 사람이 차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많이 활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임수가 자오, 묘유, 계절의 중심인 도화의 성향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역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도화죠. 그래서 차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학자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리를 이끄는 느낌도 있습니다. 왜? 임수가 사람을 설득하려는 기질이 좀 강해요.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도화라는 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 판사라는 개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자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지만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도화라는 성향의 특징이니까. 임수가 진술, 충미, 화계라는 성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인데, 화계는 내향적이죠. 그리고 임수도 내향적이죠. 자기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화계는 재능이 많은 거지만, 이 임수가 화계를 가져 있을 때는 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자기 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화계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안정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회계사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쪽의 직업도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화계가 있기 때문에 좀 취미라든가 이런 것은 좀 독특한 나만이 할수 있는 것들을 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차분하게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뭐 공무원, 사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계가 임수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다른 쪽의 막 예술적인 성향보다는 조금은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화계는 토로만 이루어져 있고 임수의 토는 관이거든요. 안정된 직업과 직장.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것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점점 발전되어서 여러분과 많은 것을 나누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